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7월 1일자 기사네요. 속 터졌던 싸구려 한국차 이젠 비싸도 산다. 품질 경영서 일본차 이겼다라는 기사입니다. 싼 맛에 탔는데 이제 살만하다. 싸구려 굴욕 품질 혁신 기회. 20년 품질 경영 성과 나타나. 싼게 빚이 떠. 우리 속담이지만 2000년대까지 미국인들이 한국 자동차에 느꼈던 감정이다. 싼 맛에 타는 고장 많은 짝퉁 일본 자동차라는 낙인까지 찍혔다. 세상 달라졌다. 한국차는 2010년대 들어 싼맛 굴욕을 없애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2020년대 들어서는 비싸도 살맛 난다는 호평이 쇄도하고 있다. 올해도 글로벌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 양대 브랜드인 독일 벤츠, BMW는 물론 품질로 도요타, 기술 혼다 등 일본차 브랜드에도 승리를 거뒀다. 그것은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사발을 걸고 싸우는 미국에서 글로벌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품질조사 평가서에 있다. 현대그룹 JD 파워 IQS가 1위. 아, 1위였네요. 미국 시장 조사 업체 JD 파워는 28일 현지 시간 2024년도 신차 품질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1987년부터 시작된 JD 파워 신차 품질 조사는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JD 파워 조사 결과는 미국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기준을 적극 이용될 뿐만 아니라 업체별 품질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JD 파워는 소비자가 차량 구입 후 3개월 동안에 경험한 품질 불만 사례를 집계해 100대당 불만 건수를 점수로 산출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좋다. 자동차를 샀는데 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군요. 올해 조사의 경우 브랜드 17개, 고급 브랜드 14개, 총 31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서 신차를 구매한 10만 명당 227개 항목에 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대차 그룹은 164점으로 글로벌 15개 자동차 그룹 중 1위에 올랐다. 일본 브랜드인 닛산은 168점, 미국 브랜드인 제네럴 모터는 172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대차 그룹은 인포테인먼트, 주행 보조 및 안전 기능 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혁신적인 편의 기능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제적 도입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 품질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선 결과이다. 노력을 많이 했네요. 브랜드별 성과도 우수했다. 162점을 기록한 현대차는 전체 31개 브랜드 중 3위를 기록했고, 비미국계 브랜드 중에는 1위, 램이 149점 1위, 세보레가 106점 2위를 달성했다. 기아는 163점으로 현대차에 이어서 4위를 기록했다. 제네시스는 고급 브랜드 3위를 달성했다. 고급 브랜드 평균이 232점보다 48점 낮은 184점을 기록했다. 5위였던 지난해 조사 때보다 성적이 향상됐다. 지난해 조사에서 2위였던 포르쉐는 172점으로 1위, 4위였던 렉서스는 174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2015년 출범한 제네시스는 B급 프리미엄 브랜드 딱지를 떼고 벤츠, BMW와 대등하게 경쟁하면서 승리를 거두었다. 품질 측면에는 비싸도 살만한 A급 럭셔리 브랜드로 인정을 받은 셈이다. 참 잘했네요. 인공지능 비전 기반의 품질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VR,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버추얼 개발 프로세스 적용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협력사와 적극 공조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자동차 부품 산업재단을 설립하고 품질 오스타와 품질 패스 제도도 도입했다. 정몽구 명예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20년 넘게 뚝심 있게 추진한 품질 경영으로 현대차 그룹 차종은 글로벌 시장에서 싼 맛이 아닌 살맛, 살맛이 평가를 받고 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나라 현대와 삼성이 피나는 노력 끝에 세계 정상에 오른 것은 기업들이 눈앞의 이득만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많은 투자와 연구를 멀리 내다보고 노력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현대차의 세계적 지위는 국민의 자존심을 높이고 국익에 큰 도움이 되고 고 종재용 명예회장도 지하에서 자기 자손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해요. 참 우리 국민이 봐도 자랑스러운데 자기 선조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7월 1일자 기사 속 터졌던 싸구려 한국차 이젠 비싸도 산다. 품질 경쟁에서 일본차 이겼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